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0일 정오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죠.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 하는 걸 가지고 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서 의혹을 넘어서 거의 단정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 계약서와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보도한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한 다음에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부친이 고관절이 다 깨져서 수술 이후 계단이 많은 집에선 지낼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45년 동안 살던 집을 시세보다 1억 원 사게 내놨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팔았기 때문에 집을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현 시세는 25원에서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하자면 그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산 김만배 씨 누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세대로 매입해 바로 월세를 주었다. 당시 계약 상대가 윤 후보 부친인 줄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주 어제 두 건의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방패막이 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자행했습니다.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 썩은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입니다. 그 주어는 대장동 비리 주범들입니다. 지금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라고 이 범이란 말을 쓸 것 같으면은 이것은 영어로는 convicted라는 말인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부릅니다. 어때 그 검사 출신이 김만배 씨의 누나를 대장동 비리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법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매매 관계는 아주 투명하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각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입니다.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김만배 씨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만배의 누나도 대장동 비리 주범에 들어갈까요? 더구나 주범이라고 그랬어요. 주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우선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가가 써서는 안 될 용어이고, 동시에 자신의 선의의 경쟁자여야 할 윤석열 후보를 후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일종의 무고입니다. 무고. 그 뒤에 뭐 이재명 게이트에서 법조 비리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한국 대선판을 휘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엄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주장이든지 그게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쓴 어제 오전 8시 7분,
그 두 시간 뒤에 또 글을 올렸어요. 홍준표 씨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전직 최고위 검찰 간부들을 포섭해 자신들 비리 은닉의 울타리로 삼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는데 그들이 검찰의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현직 최고위 검찰 간부에게도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근거로 지난번 토론 때 대장동 개발 비리를 범정과, 이거는 범죄정보과입니다. 범정과를 통해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가를 추궁했고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이재명 게이트를 넘어 이젠 법적 비리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허위, 여기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그랬는데 윤석열의 해명에 의하면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허위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소한 홍준표 의원은 어제 두 건의 이 페이스북 글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으려면 윤석열을 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하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적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반헌법적 태도, 이런 걸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 이재명과 큰 차이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걸 사실로 단정한 사람이 홍준표 씨였어요. 그때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씨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검사를 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고발을 대신 해달라? 그렇게 한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증거가 더 많이 쏟아진 것 아닙니까? 홍준표에 이어서 유승민도 윤석열에 대한 이런 무고에 가까운 주장에 동참한 게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어제 유승민 캠프는 논평을 내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모 소유주다. 김만배와 김명옥은 남매 사이일 뿐 아니라 동업관계인 것이다. 그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 우리 캠프는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 이유가 윤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닐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으니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아니, 지금까지 모든 후보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발표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페이스북에 하도 잘 쓴 글이 나와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또 썼죠. 그것은 다른 후보들이 쓴 걸 다 모은 것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글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요지는 설계를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대장동 의혹의 그 개발 사업 설계를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바로 몸통임을 자백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부친의 집을 사준 사람의 동생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혹시 그런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은 비판을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차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윤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엮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이 두 사람이나 지금 이재명 저 민주당 쪽이나 이 법에 대한 생각이 그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수틀리면 감옥에 보낸다, 고소한다. 한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이 본질적으로 형사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형사. 그러나 지금 내년 대선은 김정은의 대리인과 대한민국의 수호자 사이에서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내년 대선인데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오늘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내부 총질도 레드라인이 있다. 홍준표 초조하죠. 유승민 다급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산 것을 법조 비리 카르텔이라고 명비난하는 것은 참 딱합니다. 내부 총질도 레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은 김만배 동조자냐고까지 말했습니다. 더구나 친 이재명인 열린공감TV 보도를 턱 물다니요. 2019년 수술을 받은 윤기영 교수 집을 19억에 팔았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보다 샀습니다. 평당 2,40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에 판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2019년 88살 나이에 정리하고 승강기도 있는 아파트로 옮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정치 오래 했습니다. 왜 지지율이 나오지 않나?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못할 일도 없는 최대 빌런, 악당이란 뜻이죠. 빌런 이재명과 싸워야 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다운 계약서? 요즘 공인중개사 다운 계약서 쓰면 잡혀갑니다. 검찰총장 유력자의 줄대기? 계약금 치른 날이 5월 30일입니다. 이재명이나 열린공감TV가 악의적 발언이나 보도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같은 당 아닙니까? 정권교체 갈망하는 국민 생각 안 합니까? 올해 정치했고 대표, 원내대표, 다선 의원, 도지사, 부귀영화 다 누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스럽게는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